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여러분들께서 산에 가시게 되면 그 참나무, 즉 도토리나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도토리나무를 보시게 되면 한 번씩 끼안아 주시길 바랍니다. 이 도토리나무를 끼안게 되면 이 참나무가 주는 재물을 키워주는 그런 힘을 그때 그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알려졌거든요. 도토리는 그 풍수의 시각에서 좀 살펴보면요. 집안의 그 재물복 그리고 행운을 주는 산에서 나는 천연 부적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. 도토리가 그 풍요로운 재물과 또 행운을 준다는 이런 믿음은 고대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. 도토리알을 항상 그 소지하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산에 가셔서 도토리를 그 주워 오실 때는 꼭 손수건에 담아 오셔야 됩니다. 이때 그 손수건은 좀 화사한 꽃무늬의 손수건이 좋고요. 검은색이나 좀 칙칙한 색의 손수건은 좋지 않습니다. 풍수에서는 작은 것을 늘 선호했었죠. 그런데 도토리는 커봤자 도토리죠. 그래서 큰 것을 골라주셔도 좋습니다. 실하고 통통한 도토리를 주워오시면 되고요. 그 한 주먹이면 충분합니다. 오늘 그 풍수용도로 사용할 그 개수로는요. 이때 그 길쭉한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둥글럭적한 게 더욱 좋습니다. 여러분께서 그 도토리를 주워 오실 때요. 도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의 그 관상처럼 그 광택이 중요한데요. 보시게 되면 색이 좀 무광으로 죽어있는 그런 색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도토리들은 아주 유광으로 빛이 아주 반짝반짝 나는 그런 도토리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빛이 좋은 것을 고르실 때 우리가 풍수 효과를 더 크게 거둘 수 있으니까요. 땅을 상징하는 그 도자기 재질의 그 작은 받침에 이 도토리 그 아홉 개를 담습니다. 이렇게 담은 그 도토리 아홉 개를 집안의 그 가장 남쪽 부분에 두시게 되면 아주 좋고요. 여러분께서 주워오신 도토리를 아홉 개를 이런 풍수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. 나머지 또 도토리가 남을 텐데요. 남은 그 도토리들은 그 각 방 그 창 틀에 예를 들어 주방이면 주방, 욕실, 또 모든 각 방의 그 창틀에 창틀이 여의치 않으시면 창틀 가까이에 이 두 개씩 그 도토리를 놓아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집안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요.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. 여러분께서 도토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하게 되면 집안의 그 재물기운이 충전이 되는 아주 좋은 풍수 방법이 됩니다. 풍수 용도로 비치하신 이 도토리는 여러분이 그 산행 중이거나 또 우연히 또 아주 실하고 통통한 그런 도토리를 줍게 되었을 때 그때 또 하나씩 교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. 개수는 늘 9개가 유지가 되면 좋고요. 9개가 되었을 때 수륙 천금, 즉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구단구궁의 숫자 큰 그 금전운을 뜻하는 그런 숫자가 되니까요. 이때 그 9개의 개수는 받침에 보관하는 그 도토리 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. 창틀에 보관하는 건 제외하고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재물복이 크게 그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